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저에게 제안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던 상태였고요. 이 민주당을 선택하게 된 거는 사실은 그 아주 복잡한 갈등을 겪었는데 김영희 PD입니다.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제의들을 받아왔습니다. PD 시절에. 근데 그 거절했죠. 이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번에 사실은 거역할 수 없는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된다. 그럼 거역할 수 없는 기회다 생각이 들었고 그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. 저희 집 앞에 휴일날 밤에 오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. 근데 전 몰랐습니다. 근데 한 시간을 기다리셨대요. 어디 들어가시지도 않고. 그래서 얼른 나와서 뵙고 술도 한잔 하면서 밤 늦게까지 마시지도 잘 못하시는 폭탄주를 그렇게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.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저에게 제안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던 상태였고요. 근데 이제 그 후에도 또 만나뵙고 또 만나뵙고 송영길 대표가 지극히 정성을 저한테 드리는 걸 보고 아, 그 간절한 마음,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. 만날 때마다 전화로 우리 후보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마음을 교류를 했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전에 두 분과 함께 셋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제가 결심을 굳히고 이쪽으로 와서 제 능력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또 이렇게 중책을 또 맡겨주셔서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잘 보필을 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다 라는 걸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렸듯이 온 국민들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민주당을 선택하게 된 거는 사실은 그 아주 복잡한 갈등을 겪었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. 제가 그동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구해온 이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가치를 이재명 후보님과 송영길 대표 또 여기 있는 여러분께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옵니다.